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걸 살펴볼 건데요.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어떤 피검사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성격 유형을 확인해 가지고 그 각 성격 유형별로 좀 더 강점을 가진 진로나 직업 선택의 그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성격을 개선하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I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발이 됐고, 그것은 검사는 어떻게 하며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BTI 개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 MBTI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발이 됐는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개발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성격 유형을 나누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성격 유형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는 그 분류 기준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6가지의 그런 성격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16가지 성격 유형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6가지 각 성격 유형이 알기 쉽게 어떤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그 성격 유형을 쭉거니 열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16개를 다 열거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만은 표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이걸 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TI 검사를 실시하는 걸 학습하기 위해서 간이 검사를 제공하고 실제로 그 검사를 실시할 건데, 그 검사를 실시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성격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활용해서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개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격 유형 검사를 개발한 사람은 마이어스 브릭스입니다. 마이어스라는 사람하고 브릭스라는 사람하고, 그런데 마이어스는 혼자가 아니고 마이어스 3대가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에 걸쳐서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고, 브릭스는 그들과 같이 연구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를 따서 MB라고 그러고요. 명박도 MB죠? 여기는 마이어스 브릭스입니다. 그 다음에 TI는 타입 인디케이터, 유형 지시자라고 말했죠. 유형을 가리키는 그런 지표. 그래서 MBTI는 Myers-Briggs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격 유형 검사는 어떤 이론의 근거를 두고 개발했냐면은 융의 심리 이론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그럼 융의 심리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융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인간에겐 선천적으로 잠재된 선호 경향이 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벌써 유전적으로 걔는 어떤 그런 성격 중에서 선호하는 그런 잠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융이 주장하는 심리 유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태어나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어떤 애들은 오른손을 사용하고 어떤 애들은 왼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오른손 사용하죠. 왼손을 사용하면 또 그걸 못하게 해서 오른손으로 바꾸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양손제비가 아주 지능도 좋고 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요즘은 오른손 왼손을 다 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만은 이런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하는 거 이것은 선천적인 타고난 그런 선호 경향이고 그 다음에 애들을 키워보면 어떤 애는 상당히 내향적이고 어떤 애는 외향적입니다. 그냥 천방지축으로 외향지축으로 또 어떤 애는 있고 어떤 조용하게 지내는 애들도 있고 이건 물론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런 외향성 내향성이 더 북돋아지지만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MBTI 그 선호 경향이라는 것은 총 네 가지의 선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선호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 네 가지가 두 개씩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가 두 개씩 짝지어져 있다고 그러면 여덟 개겠죠? 네 개, A의 1, 2, B의 1, 2, C의 1, 2, D의 1, 2 네 가지의 선호 경향이 두 개씩 짝지어졌다. 그럼 선호 경향이라는 건 뭐냐? 에너지 방향. 자기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가? 그 다음에 인식 기능. 어떤 걸 어떻게 잘 인식하는가? 그 다음에 판단 기능.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생활 양식. 일상적인 생활 양식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선호 경향이 두 개씩 나눠진다고 그랬죠? 두 개씩 나눠져서 그 두 개씩 나눠진 각각의 그 여덟 개를 선호 지표라고 합니다. 선호 지표. 이 여덟 개의 선호 지표 중에서 네 개씩 묶어가지고 총 16가지 유형을 나눕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선호 경향과 선호 지표를 보겠습니다. 선호 경향은 네 개고 선호 지표는 여덟 개고 성격 유형은 16개입니다. 4, 8, 16. 이니까요. 그러면 선호 경향이라는 건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는가? 그 다음에 인식.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인식을 더 잘하는가? 판단.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가? 생활 양식. 어떤 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선호 경향이 각각 두 개씩 짝지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아동이 갖는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것을 외향형이라고 그러고 자기 내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내향형이라고 합니다. 내향성, 내향, 외향성, 외향적, 내향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향형인 사람은 활발하게 외부 사람하고 또는 외부의 삶으로고 이렇게 잘 어울려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은 내부 세계,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에너지를 자기 혼자 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내향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식기능. 어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후각이랄지 청각에 인간은 주로 청각이나 시각에 의해 정보를 흡수하죠. 일부는 뭐 저 미각 맛을 봐서도 알고 촉각에서 압니다만은 대부분의 정보는 시각이나 청각에 의해서 씁니다. 그런 정보를 자기가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하는 사람들 경험을 인식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을 감각형이라고 합니다. 예 반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있으면 그 이면에 그 뒤에 어떤 의미나 관계가 있는가 찾거니 어떤 사건을 보면은 아 이렇겠다고 뭔가 머리에 찾거니 떠오르는 그런 직관에 의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형을 직관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판단할 때에 논리적인 사고를 거쳐서 판단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고형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관계랄지
그 다음에 정서랄지, 그 분위기랄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이런 걸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생활 양식에서 뭔가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판단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보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런 것을 인식형이라고 합니다. 인식형.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선호 경향이 두 개씩 나누어서 여덟 가지의 선호 지표가 생긴 겁니다. 이 선호 지표를 갖다가 알파벳으로 나타나는데 extraversion, 외향이라고 말하죠. 외향의 첫자를 따서 E, 예, introversion, 이건 내향의 첫자를 따서 I, 그 다음에 sensing, 첫자를 따서 S, 이건 intuition, I가 이미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I를 못 쓰니까 intuition, 두 번째 N자를 써가지고 energy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고는 thinking의 첫자를 따서 T라고 그러고, 감정은 feeling, feeling의 첫자를 따서 F라고 그러고, 판단은 judging의 judging의 판단을 따서 J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식은 perceiving의 첫자를 따서 P라고 그러고요. 자, 외향은 E, I, 내향, S, 감각, N, 직관, T, 사고, F, 감정, J, 판단, P, 인식. 그래서 이 각각의 8개의 철자로 앞으로 성격의 유형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8가지 선호지표의 특성을 다시 한번 조건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 extraversion, 외향형, 외향성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면 아주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같이 할 때에 열심히고 잘하는 사람을 외향형이라고 그러고요. 이에 반해서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자기가 일을 잘하게 되는 사람, 정열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그것은 자기 혼자 에너지를 충전해서 잘하는 사람이 내향형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형은 자기 감각을 통해서 경험한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걸 내 경험에 의해서 확실히 이걸 이런 정보를 이런 지식을 습득한다 이러는 형이고요. 그 다음에 직관형은 개념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일반적 개념에 관련시키는 이론적인 그런 딱하니 들으면 뭔가를 뒤에서 어떤 관계들을 파악을 해서 설명은 다 안 되지만은 파악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 인식이 감각적인가 직관적인가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고형. 이것은 어떤 뭔가를 정보를 간단히 요약을 해서 제공해 주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미팅할 때 타스크, 이 타스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관련성을 찾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형은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걸 좋아하는, 외에는 요약된 자료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감정형은 우호적인 그런 사교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외에는 어떤 타스크를 찾고 좋아하고, 밑에는 사람들을 관계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형은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그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냥 이미 딱하니 체계가 정해진 그런 일 또는 환경을 선호하고, 해프닝,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사전에 통보 없이 뭐가 연락이 온다거나 하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이에 반해서 인식형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일을 좋아하고 해프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순간에 결정을 내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타입을 인식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8가지의 선호 지표가 4개씩 8C4, 8개에서 4개를, 4개씩을 묶으면 16가지가 나오죠?
16가지. 그래서 그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표로 만들어 보면 이랬습니다. 우선 내향인가 외향인가, 내향인가 외향인가. 그 다음에 판단하고 인식, 판단. 내향적인 판단, 내향적인 인식, 외향적인 인식, 외향적인 판단. 이것이 두 가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감각과 사고, 감각과 감정, 또 직관과 감정, 직관과 사고 이것을 묶어서 이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곱하기 네 개, 그렇게 하면 16개가 되겠죠? 4, 4, 16. 그러니까 이 각각의 칸에는 네 가지의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지표. 그 네 가지 지표의 첫자를 따서 ISTJ라는 거. 이건 내향. 그렇죠? 그 다음에 sense, 감각. 그 다음에 thinking, judging, 판단. 그렇죠? ISTJ. 그런데 ISTJ 하면은 좀 막막하니까 그것을 대표적인 그런 성격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ISTJ형 하면은 뭔가 좀 한참 생각해야죠. ISTJ형은 내향적이고 판단을 좋아하고 감각적이고 사고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 네 가지 기능을 위해서 합한 건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ISTF, 이건 I는 뭐예요? 내향형이고 센스, 감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F, feeling이고 P, perceiving, 인식이고, 이렇게 네 가지가 합한 ISFP는 성인군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인군자다. 마지막으로 이런 ENTJ, 외향적이고, 그렇죠?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인튜이션,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T, thinking, 사고를 좋아하고, J, judgment, 판단하는 것. 이런 네 가지의 특성, 직관과 사고와 외향과 판단의 특성을 가진, 지표의 특성을 가진 그런 유형을 지도자형, ENTJ라고 합니다. 한번 이름을 쭉 볼까요? 세상의 소금, 뭐가 떠오릅니까? 세상의 소금, 참 쓸모있는 사람이겠죠? 임금 뒤편의 권력형, 이건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랄지 왕이랄지 뒤에서 권력을 잡고 흔드는 그런 형이고, 예언자형은 예언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과학자형은 과학자, 말 그대로 백과사전은 세상 모든 걸 잘 아는 사람, 두루두루 잘 아는 사람, 성인군자는 성인군자겠죠. 잔다크형은 투사형, 나가자 싸우자. 아이디어 뱅크는 이제 정말 아이디어 뱅크라고 그러죠. 창의성이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수완 좋은 활동가형, 요령 좋은 사람들 있죠. 사교적인 그런 유형. 스파크형, 반짝 하는 거예요. 발명가형, 발명. 사업가형, 친선도모형. 이건 여러 사람 잘 어울리게 하는 사람들. 언변능수경, 말이 유창한 사람. 지도자형은 지도자형이죠.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성격 유형의 적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왜 그랬느냐면은 MBTI의 가장 좋은 활용처는 직업이 수백 개가 있죠. 우리나라 직업 분류표에만도 한 800개의 직업이 있습니다만은, 그 직업 중에서 주요한 직업의 군, 직업군이라는 것은 그것이 묶여 있는 것이죠. 예, 사무직 같이. 사무직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무직이 있지만은, 그 사무직, 그 다음에 목회직,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장로, 뭐 이런 목회직. 이렇게 직업군이 이 성격 유형과 관련이 있어서, 이러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런 직업이 더 적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6개의 그 성격 유형을 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성격 유형을 판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진로나 진학을 지도해 주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ISTJ형 세상이 소금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 신용이 있고 전략하고 보수적이고 준법을 하는 그런 인상 소유자입니다. 그럼 신용이 있고 전략하고 보수적이고 준법성이 있는 이런 인상 소유자는 뭐 어떤 직업에 적당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회계사랄지 토목기사랄지 법률가랄지 뭐 생산 공장에서 생산한들지 건축 보건 사무직 그다음에 보수적 관리자 이런 직업군의 ISTJ형 세상의 소금형이 좀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ISFJ 이건 보호하는 기능, 관리하는 기능, 공급하는 기능, 봉사하는 기능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봉사직, 비서직도 사실은 봉사직이죠. 장관이 대통령을 보조하는 것도 사실 봉사직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회 복지사업 같은 걸 하는 거, 교사, 의료업, 중간관리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임금 뒤편의 권력형 이런 적성을 갖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직업군에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ISTJ, 이 사람은 낙천적이고 소비성향이 있고 모험적이고 개척정신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뛰어난 장인, 뭐 뛰어난 장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나 엔지니어, 법률, 통계, 경제, 판매 분야에 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가 한 분야에 딱 하니, 한 분야는 딱 하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이 분야에도 있고, 이 형에도 있고, 저 형에도 있고, 직업군이 두 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ISFP, 성인군자야. 이건 예술적이고 온정이 많고 낙천적이고 연기를 잘하는 그런 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은 말보다는 어떤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나 체육인 같은 이런 직업에 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나 교직자, 사회사업 보는 사람들도 이런 성인 군자형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ESTP, 수완 좋은 활동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완 좋은 활동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활동가들이죠. 그 다음에 뭘 추창하고 따르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완이 좋아갖고 막 설득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뭘 잘 촉진하겠죠, 일을. 이런 사람들은 중재를 하는 사람, 복덕방 같은 거 뭐 중재 잘하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 같은 것도 다 중재하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기업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험하고 도박하는 경찰, 요식업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완 좋은 활동가형이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ESFP, 사교적인 유형,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perceiving, 그래서 사교적이, 이 사람들은 사교적인 건데,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접대를 좋아하고, 접대하고 사교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인생의 소유자로, 이런 사교형은 당연히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유흥사업이나. 그런데 이해 못지 않게 디자인이나 교통이나 기계조작 같은 것도 이런 의로 사교적 유형의 사람들의 적합한 직업으로 간주를 받고 있습니다. ESTJ, 외향적 직관형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행정가, 운영자, 사업가, 추진자, 대표적으로는 뭐 사업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행정이나 운영이나 사업이나 추진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관리직, 그 다음에 생산 건축직, 그 다음에 고위 책임자, 이런 걸로 이 사람들은 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SFJ, 친선도모형. 말 그대로죠. 친선도모형이니까 뭐겠습니까? 가장 사교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정이건 학교건 교육은 사회집단이건 이미 확립된 조직에서 활력수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집단 내에서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친선도모형입니다. INFJ 애연자형. 이건 아이디어를 개척하는 사람. 고등교육, 심리치료, 상담, 예술, 문학, 연구개발 자, 개발자, 그 다음에 주창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애연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찾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도 오고 상담을 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들도 다 애연자 그런 형이죠. 과학자형. 자, 이건 과학자. 과학자는 뭡니까? 내향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tuition, 직관력이 있고, 그 다음에 thinking, 사고에 판단하고, judgment, 판단하는 그런 과학자, 이론과 발명가, 독창가, 독창가. 여기도 연구개발, 그 다음에 독창가도 연구개발 등과 주창자 기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응용 시스템 구축과 실현, 공학, 자연과학, 기술 응용, 이게 과학 기술계 그 분야들이죠. 이런 데 적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INFP는 잔다크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탐색하고 예술, 신념, 이상을 가진 그런 인성 소유자. 그 다음에 어느 학구적 재능은 탁월하고 대학에 잘 적응하나 교수직, 심리, 사회교육, 소설, 성격 배우 이런 사업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구적 재능이 있고 대학에 적응은 잘하지만은 이런 교수직이나 심리, 사회교육, 소설, 성격 배우 사업과는 부적합하고 탐색하고 예술가, 신념가, 이상가로 활동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INTP형, 이건 철학자, 이론가, 과학자, 동참자, 뭐라면 거기에 같이 어울려 서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사상과 시스템, 건축, 우주 원리, 설계, 순수과학, 경제, 철학, 아주 심오한 분야들이죠. 이런 데는 이런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INTP형 성격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개, ENFP, 언변능숙형. 이건 지도자, 교사, 언변가, 협조자의 인성 소유자다. 이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고, 매스컴, 무대, MC, 판매직, 인기직에 적성이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한 것이 ENFP형이겠죠? 이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그 다음에 연예인이나 인기직 이런데 적성을 가진 것이니까요. ENTP 지도자형,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공무원 이런 적성을 가진 사람들, 이것은 지도자, 통솔자, 정책가, 활동가. 지도성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정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그런 인성 소유자로 지휘관,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인가를 앞서서 이끄는 일을 하는 사람들, 군인이나 공무원 같은 것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NFP는 스파크형. 이건 아주 열성적이고 작가, 참여자, 외교술가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형이고요. 그래서 이건 반짝반짝하는 그런 형으로 저널리스트, 과학, 판매, 경영, 광고, 정치적인 직종에 좋다. 이는 이제 의향형이죠. N은 intuition이었고, F는 feeling이고, J는 judgment였으니까 그런 네 가지의 지표를 합해서 spark형 성격 유형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ENTJ, 이건 발명가형인데, 발명가는 뭘 잘해야 됩니까? 창의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활동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결을 잘하는 그런 인성의 소유자인데, 이건 도전을 해야 하는 일. 도전. 그 다음에 반복적인 그런 일을 싫어하고 단조롭지 않은 일.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더, 발명가, 마케팅, 컴퓨터 분야에 아주 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발명가형입니다. 그럼 이런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이 판별하는 것을 MBTI 검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간이검사, 좀 단순화된 간이검사를 가지고, 단순화된 간이검사도 검사의 그런 모든 기능과 요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어떻게 하고 검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채점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재에 여기에는 일부만 발췌되어 있지만 교재에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를 봐가면서 이 설명을 듣거나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거나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듣거나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간이 검사 문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두 개 E하고 I하고 EI는 뭡니까? E는 external, extraversion, E는 introversion, 외향성, 내향성이죠? 외향성, 내향성. SN은 sensing, 그 다음에 intuition이고요. thinking, feeling, 그 다음에 judgment, perceiving. 그러니까, 선호 경향이 두 개씩 묶어져 있었죠? 선호 지표로. 선호 경향이 두 개씩 묶어져 있는데, 이 검사 문항을 보면, 이 두 개를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에 속하는지, I에 속하는지, 이걸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1의 문항은, 처음 보는 아이들과 쉽게 이야기하기나 친해지는 배다. 그러냐, 안 그러냐? 많이 그러냐, 적게 그러냐? 이건 외향적인 애들이 이러겠죠? 그러나 내향적인 애는 어떻겠습니까? 친한 사람이나 친구가 없는 모임에 가면 매우 불편해진다. 이건 이제 내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을 잘한다. 이건 외향적인 사람. 친구와 쉽게 사귀는 편이 아니며 친한 소수의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E하고 I하고 E하고 I하고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이루게 있어서 자기가 어떤 것인지 나는 E1인지 I1인지 자기가 어떤 것을 자기 성격과 더 맞은지를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S나 TF도 마찬가지고요. JP도 대체로 먼저 공부는 할 일을 해놓고 노는 그런 타입이 있고요. 아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잘 처리하는 편이다. 이런 성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거니 짝을 진 문항이 있는데 그 짝을 진 문항 중에서 자기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더 많은 문항에 대한 것이 교재에 나와 있고 전체 간이검사 문항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어고 아이어고 이어고 아이어고 짝이 젖어 있다고 그랬죠? 이어고 아이어고 짝이 젖어 있는데 그 검사 문항 중에서 자신의 성격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어고 아이어고 이냐 아이냐 S하고 N하고 S냐 N이냐 T하고 F하고 T냐 F냐 J하고 P하고 J냐 P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공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많이 모이는 곳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사귀는 편이 아니며 친한 소수의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편인가?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E고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I고 그렇죠? E를 선택하고 I를 선택하고 그래서 E를 선택한 사람이 전 E를 선택한 문항이 E 문항을 선택한 게 몇 개고 그 다음에 I 문항을 선택한 게 몇 개고를 쓰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로 밑에서 SN 중에서 나는 S는 몇 개 선택하고 N을 몇 개 선택했는지 TF 중에서는 T를 몇 개 선택하고 F를 몇 개를 선택했는지 JP 중에서는 J를 몇 개 선택하고 P를 몇 개 선택했는지 만약에 E하고 I 중에서 E를 많이 선택했다고 그러면은 이 선호지표는 E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호지표는 E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SN하고 S하고 N 중에서 만약에 N을 더 많이 했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 선호지표가 N에 나는 N 선호지표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TF 중에서 만약에 T가 F보다 많다면 이건 T고 JP 중에서 P가 J보다 많다면 P고 그럼 여기에 이제 네 가지의 기호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E하고 N하고 F하고 J가 된들지 네 가지가 최종적으로 이 선호지표가 결정이 되고 이 네 가지 지표에 따라서 뭐가 됐습니까? 16가지 성격 유형이 되어 있었죠? 16가지 성격 유형이 되는데 그래서 이 네 쌍 중에서 네 쌍의 선호 경향 중에서 어떤 지표에 해당하는가를 어떤 지표가 더 많이 선정됐는가를 골라가지고 그 많이 선정된 지표 네 가지를 묶으면은 하나의 성격 유형, MBTI 성격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E고, 여기는 S고, 여기는 F고, 여기는 J고 그렇다고 그러면 ESFJ형이 자기의 성격 유형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런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선 이건 검사대의 성격 유형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진로나 진학지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너는 무슨 분야로 진학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MBTI 성격 유형 검사할 때 나의 성격은 어떤가 하는 것을 갖고 검사 문항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격이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나는 성격을 좀 바꾸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 검사를 할 때 내 현재 성격과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성격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직한 성격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향적이지만은 사실은 나는 내향적인 게 안 좋고 외향적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나는 외향적인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성격에 만족스러우면은 자기는 어떤 희망하는 성격과 지금 성격이 같고 차이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자기 성격이 지금 나는 아예 내 성격에 대해서 불만스럽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성격의 형과 그 다음에 자기가 되고자 하는 성격의 형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검사를 할 때에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첫째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와 비슷한가, 뭐와 가까운가를 고르는 것이고
두 번째 검사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성격은 무엇인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에서 같은 형이 나오면 뭐 성격은 뭐 자기 성격에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상당히 다른 형이 나오면은 내가 지금 성격은 이렇지만 이런 성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앉아서 책을 읽고 사색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성격을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을 때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 성격 유형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런 자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기 보고식이라고 그러죠. 나는 이런 성격이다라고 자기가 보고하는 건데, 어떤 때는 그게 자기가 보고하는 게 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관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를 잘 아는 부모, 또는 선배나 동료,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내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철수라고 그러면 철수는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지, 그걸 갖다 이제 고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이 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검사한 것과 다른 사람이 검사한 것을 좀 비교해서 자기 주관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같은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과 형제들과 나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격의 유형의 차이도 알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진로나 적성 같은 걸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였죠. Type Indicator. 이것은 융의 그런 성격 이론인데, 융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격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타고난다 그랬다. 타고난다. 선천적이다. 그래서 그 선천적인 성격을 갖다가 네 가지의 선호 경향, 그 다음에 8가지의 선호 지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검사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검사지는 자기 보고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를 고르는 그런 식의 검사지인데, 그걸 골라가지고 어디를 더 많이 골랐나, 어떤 지표를 더 많이 골랐나 해서 많이 고른 지표 4개를 묶으면은 그게 한 가지 성격 유형이 되죠. 그럼 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진로 지도를 하거나 진학 지도를 하거나 자기 성격 개조에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성격을 비교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성검사에서 어떤 성격 유형을 알아가지고 그 성격을 갖다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 쪽에서도 널리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MBTI 성격 유형검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